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구원받는다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스리며 변화시키며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승리자로 태어났고 승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4월 2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당신은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어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을 통해 그것이 대환란 동안 환란의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구절은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증언하는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 마르투리아이며 보고하다, 증언하다, 기록하다, 증인으로 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우리는 사단, 마귀,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영을 이기기 위해 애쓰거나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 위치, 우리 안에 사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그들을 이겼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났으므로 그분과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과 함께 위대한 영광, 통치, 권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성경은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할렐루야!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이 어려운 시기임을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건강, 재정, 직업, 사업에 있어 방해받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모든 것 위에서 기능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지속적인 묵상과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자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상황이 당신으로 하여금 달리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세상과 세상의 시스템, 실패, 거짓, 속임수, 부패, 그리고 악한 영향력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 영원한 경륜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나의 신분과 진짜 나의 위치와 삶과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며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승리자로 태어났다. 우리는 나의 시대, 나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의 시스템과 흐름들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며 고군분투하는 자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패한 적이 없고 영원한 승리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처음부터 이긴 자로 태어났다. 승리자이신 하나님의 승리자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나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도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 세상에 있는 질병보다 크고 세상에 있는 가난보다 크며 세상에 있는 인플레이션보다 크며 세상에 있는 혼란보다 크며 세상에 있는 회방과 공격과 방해들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이것은 진리이며 실제입니다. 이 말씀을, 이 실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고 성령님을 통해 발견하고 그리고 묵상하며 고백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승리는 여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승리는 알고 묵상해서 이 진리가 내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며 이것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말씀을 따라 반응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또 하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는 불안해하기를 거절한다. 나는 낙심하기를 거절한다. 나는 심령이 눌리기를 거절한다. 나는 우울해지기를 거절한다. 나는 불안해하기를 거절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니가 얼마나 크고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지 알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많은 정보들과 내가 느끼는 많은 감각들과 경험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요동하기를 거절하십시오. 여러분은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승리의 삶 외에는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혼란이 얼마나 큰지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세상의 부족이 얼마나 강한지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는 나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내 앞에 당면한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며 주도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담대한 고백과 간증이 넘쳐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는 나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의 어둠이나 고난이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의의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을 때 나는 아픔, 질병, 인플레이션, 테러 위에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는 나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의 어둠이나 고난이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의의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을 때 나는 아픔, 질병, 인플레이션, 테러 위에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 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위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